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언약궤를 회막 안에 두고 궤 앞에 휘장을 쳐라. 그런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기구들을 잘 차려놓아라.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불을 켜라. 또 금향제단을 언약궤 앞에 놓고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쳐라.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놓아라. 물동이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라. 회막 둘레에 뜰 휘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도 휘장을 쳐라. 특별한 기름을 가져다가 회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바르고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또 특별한 기름을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제단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기름을 물동이와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속옷을 입혀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 가족이 될 것이다. 그들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널빤지 고리에 빗장을 끼운 다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위에 다른 장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상을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상을 휘장 앞, 곧 회막의 북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상 위에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상 맞은편, 곧 회막의 남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금향제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쳤습니다. 모세는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물동이를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넣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수 있었습니다.